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 특히 섬진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수몰 지역이 속출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. 물론 기상 이변이었지만 섬진강 댐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한 게 이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동안 제기돼 왔었는데요. 자, 오늘 그 원인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물론 댐의 문제도 있었지만 딱히 누구 책임도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은 현재 반발하고 있습니다. 조수영 기자입니다.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.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곳곳이 침수되고 무너지고 떠내려갔습니다. 원래 이렇게 물 안 차. 생전 물 안 찬데 이거. 아, 그러게 어떻게 집 주고 살았지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하죠, 이거는. 너무 난리 아니야, 이런 보통 아니야. 이게 상상이에요, 지금. 상상입니다, 지금.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건 갑작스런 댐 방류. 장마에 앞서 물그릇을 비우는 등 관계기관의 사전 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. 이게 물을 최대한 가둬놓고 한꺼번에 방류를 했다, 수자원공사가. 그 주민들 상대로 그 댐이 살수대첩한 거냐. 정부와 피해 지역 자치단체, 주민 등이 모여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가 구성된 게 지난해 말. 올 초 한국수자원 학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맡겼는데 오늘 발표된 중간 조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모호하다는 겁니다. 6개월 동안 댐 방류량 등을 토대로 모의 실험한 결과 결론은 수해 원인이 복합적이었다는 것. 일단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 댐 수위도 수자원 공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댐 수위가 다른 해보다 6m가량 높아 이상기후에 잘 대비하지 못했지만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 60년 된 낡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사전 방류 역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언제, 얼만큼 방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. 제방이 유실되고 물이 넘치는 피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댐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운영해도 막을 수 없었다고 분석됐습니다. 미리 제도를 고치고 하천도 관리 부실이 드러나 정비가 필요했다는 건데 그 책임이 정부와 자치단체, 수자원 공사 등 모두에게 있다고 밝혀 그야말로 맹탕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재에 포함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연재해에 포함된다라는 그거라도 좀 명시를 해줘야지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 해부됐을 때 조정하기가 좀 쉽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. 환경부나 수자원 공사는 피해를 본 만큼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. 최종 발표 시에는 책임 소재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조사 협의회는 이달 안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해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.